오늘 메시지 11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11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의 사역과 느헤미야의 인도 직분의 내재적인 의미 뭐냐?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냄으로써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건축하. 예, 좀 긴데요.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건축하려면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냄으로써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앞에 보면은 에스라의 사역, 느헤미야 인도 직분의 내재적인 의미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 말씀을 리키 아쿠스타 형제님이 전하셨는데 약 서두로 한 25분 길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형제님 메시지를 여러 번 들어봤는데 완전히 11분 메시지는 여태까지 전한 것 중에서 완전히 그 소화를 충분히 하셨고 또 아주 영을 해방해서 했기 때문에 아주 공급이 컸습니다. 이티니스 형제님이 이제 주님 앞에 가면서 섞여진 동역자들 6명을 세웠는데 두 분은 이미 한 분은 이제 가셨고 한 분은 건강이 안 좋아서 말씀을 못 전해요. 이제 이 젊은 형, 비교적 젊은 형제님, 이 아쿠스타 형제님이 이제 거기 추가돼서 이렇게 지금 예, 전하고 있는 거 순리네 감사합니다. 형제님 뭐라 그랬냐면 아주 놀라운데 이미 11분 메시지가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인데 어떤 의미에서 놀랍냐 그 뭐라 그러냐면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냄으로써란 말이 현재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낸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잘 이해할 수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자기 말씀을 이제 메시지 진행하면서 들으면 이해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보통 새 예루살렘을 말할 때는 미래의 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이 메시지는 살아낸다는, 그렇죠? 살아낸다는 말. 미래의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낸다. 그런 말이 관념이 없었는데 메시지 11번은 아주 매우 획기적이라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 왜 그러냐면 현재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냄으로써 이렇게 된 거예요. 살아낸다는 것은 하나의 생활을 얘기하는 거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루어냄은 하나의 봉사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루어냄으로써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건축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걸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11번 메시지는 현재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냄으로써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아주 획기적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뭘 이렇게 통했냐면 이 섞임에 관한 책이죠. 이 책, 이 책을 소개하면서 섞임에 관한 실제적인 요점들이 69쪽에 나오는데 거기 그 이게 94년도 5월달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티니스 형제님이 지난 69년간 내가 성경을 연구한 후에 깨닫게 된 것은 보게 된 것은 새 예루살렘이다. 뭘 봤다고요? 새 예루살렘을 봤다는 거야. 69년 동안 새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나의 이상이고 새 예루살렘이 나의 계시고 새 예루살렘이 나의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997년 4월 달에 이제 2개월 후에 돌아가셨잖아요. 97년 6월 9일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동역자들 몇몇 동역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오직 한 가지 일만 해야 된다. 그게 무슨 일이냐? 그거는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뤄내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걸 볼 때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살아내고 이뤄낸다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의 조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한 형제님이 청명상하도라고 중국에서 그 카피한 거를 쭉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중국 역사에 그긴 역사를 갖다 이렇게 파노라마식으로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조망하는 파노라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만, 그걸 봐야만 오늘 이 메시지 11번에서 그 에스라의 사역, 느헤미야의 인도주의분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에는 뭐가 나와요? 거기에 하나님과 사람과 나무와 생명나무와 또 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금이 있고 베들레헴 진주죠. 그 다음에 뭐예요? 호마노 보석이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인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는 뭐가 나? 21장, 22장에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강이 있고 나무가 있고 또, 뭐예요? 금, 진주, 보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의 차이점이 뭘까요? 재료와 예, 아, 예, 좋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의 재료일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계시록 21장, 22장은 뭐예요? 세루살렘, 하나의 건축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생명과 건축이라고 할수 있어요. 생명과 건축. 예. 그래서 이런 걸볼 때, 이 건축 재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생명이 시작이 됐지만, 그 생명이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건축이 돼야 되는데, 그 중간에, 말하자면,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에 긴 기간이 있잖아요. 거의 6천년, 이렇게 기간이 있고, 7천년, 거의 천년왕국도까지 치면, 긴 기간이 있는데, 그 중간에도 보면은, 결론이 세루살렘이잖아요. 결론이 세루살렘인데, 중간에 있는 과정은 새 이루살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구약의 모든 인물과 사건들, 신약의 모든 인물과 사건들, 이 과정이 다 결론적으로 세루살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관점에서, 새 에루살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라는 것이죠. 그, 위트니 수용제님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시기 전에도 세루살렘이 오직 한 가지 일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세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뤄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69년, 거의 7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한 결과가 결론이 세루살렘인가 이걸 알게 된 거죠. 요한복음, 신약의 요한복음 보면 거기도 생명과 건축이잖아요. 두 단어가.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도 생명과 건축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에스라의 사역과 느헤미야 인도 직분인데, 그렇죠? 로마자 1번을 보면요. 이게 긴데, 한 분이 좀 영을 사용해서 읽어 주실래요? 에스라엘 사역의 내재적인 의미는 정화와 교육과 재조성이라는 단어로 구체화되고, 느헤미야의 인도 직분의 내재적인 의미는 분별과 보호와 표현이라는 단어로 구체화된다. 우리는 하늘에서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주님과 협력하여 이러한 내재적인 의미에 따라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내므로써 하나님의 지배자,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건축해야 한다. 네, 아멘. 여기에서 이제 지목이 나왔겠죠. 근데 여기 에스라의 사역의 내재된 의미 결정화된 게세 가지 단어가 뭐뭐라고 그랬어요? 정화와 교육과 재조성입니다. 또 느헤미야 인도 직분의 내재적인 의미 세 단어는 결정화는 뭐예요? 분별, 보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귀환이 됐잖아요. 근데 귀환이 됐지만 몸은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들의 속에는 바벨론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주 3일자에 보니까 그들 자녀 중 누구도 유다 말을 할줄 모르면서 다른 민족의 말을 하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육신적으로는 귀환했지만 그들 속에 뭐가 들었다고요?
바벨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불순한 것들이죠. 그거를 정화하는 그 작업을 누가 했어요? 에스라가 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쳤어요. 재교육시켰어요. 재교육.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정화되고 재교육시키면서 그 재교육을 통해서 결국 재조성이 된 거예요. 조성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하고 그 교육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몰라도 똑같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종교로부터 회복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귀환한 거예요, 말하자면. 들어왔는데 이제 회복이 됐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교파관념, 세상의 관념, 교육, 철학, 문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정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에 씻는 물로 씻어서 그리고 그를 이제 재교육시켜서 그리고 이제는 재조성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예요?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에스라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에스라가 필요한 거예요. 예. 에스라가 있어야 에스라가 많을수록 정화시키고 재교육시키고 재조성하는 것이 더 활발해지겠죠. 우리가 왜 하나가 안 됩니까? 이 관념이 다 다른 거예요. 보고 들은 게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정화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재교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재조성되면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시대의 사역 안에서 시대의 이상에 따라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내는 것이다. 아멘. 마법으로 건축되어 있었고 그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대의 사역 안에서 시대의 이상에 따라 살고 어떻게 한다고요? 시대의 사역 안에서 시대의 이상에 따라 어떻게 한다고 살고 생활하는 거죠? 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왜 살고 섬기냐?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시대의 사역 안에서 시대 이상에 따라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새 예루살렘은 미래의 그게 아니라 오늘 새 예루살렘을 살고 이루어내는 거. 산다는 것은 생활하는 것이고 이루어내는 것은 봉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성벽은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었고 그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A번 이제 B번, C번, D번 이제 아까 그 홍영재님도 교통한 대로 또 자매님들이 교통하신 대로 이제 쭉 나와요. 2번 로마자 2번과 3번은 특히 3번은 이제 여섯 가지 결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고 풀어주는 건데 어쨌든 이 로마자 2번서 3번 다 가죠. 그러면 A번은 뭐냐면 정화와 교육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A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이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본성을 지니신 하나님으로 정화되는 것이 필요하고, 뭐로 정화돼요? 하나님으로 정화되는 것이 필요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생각에 어떻게 한다고요? 적용함으로써 교육받는 것을 통해 비춤 받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적용함으로 정화되고 이제 교육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B번을 보면요. 건축하는 일은 우리를 삼일 하나님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일의 결과로 그들을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존재들이 되게 하실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예.
여기 이제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인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작지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건축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12절에서는 그 금과 은과 보석, 나무와 풀과 집으로 건축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이제 2장에도 금과 진주와 보석이 나오고, 계시록 21장 22장에도 금과 진주와 보석이 나옵니다. 중간에 바울 시대에 이미 금과 은과 보석이 나와 얘기를 해서 언급을 했어요. 왜 은으로 합니까?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구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볼때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은 나무와 집과 풀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식물의 생명에서 광물의 생명으로 변화받아야 돼요. 이제 변화돼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C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벽을 포함한 성은 하나님의 머리의 권위 아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인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분별해주고 하나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C번은 분별과 보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D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성벽이 보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되어 있고 성이 하나님의 풍성한 본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그분의 유일한 표현을 위해 우리를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이 만드는 것임을 계시한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성벽이 벽으로 됐다. 이건 뭘 얘기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이 금으로 되었다는 건 뭐예요? 금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그분의 유일한 표현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를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는 것을 계시한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고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도 과정이 필요하고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도 과정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좀더 설명하겠습니다. 그 과정은. 이런 걸볼 때, 정말 우리는 이 벽으로 된 거, 아주 또 금으로 된 거, 이런 것들이 다 풍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결국 그분과 똑같이 만드는 거죠. 자,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내는 것은 에스라의 사역과 느헤미야의 인도 직분의 내재적인 의미 안에서 살고 봉사하는 것이다. 네, 여기 이제 살고 봉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한다는 것은 뭐 생활하는 거고, 또 이루어낸다는 것이 바로 봉사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자 3번에서 이제 보면은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내는 것은 에스라의 사역과 느헤미야의 인도 직분의 내재적인 의미 안에서 살고 봉사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루살렘하고 에스라의 그 사역과 느헤미야 인도 직분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는 겁니다. 관계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과 끝은 그 중간에 모든 것은 결국 결론과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 신약의 모든 것, 예루살렘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예루살렘과 건축되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 특별히 이번 11점, 11, 메시, 11번 메시지에서, 획기적이다, 놀랍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미래에 있을 어떤 것이 아니고, 현재,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예루살렘을 이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새로 살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물질적인 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시록에 보면요. 21장 2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남편을 위하여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신부가 물질적인 성의 인격이에요. 인격입니다. 그리고 같은 21장 이제 9절에 보면요.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 10절에 이제 보여주러 갔어요.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신부 어린 양을 보여준다고 해놓고는 뭘 보여준 거예요? 새 예루살렘 보여준 거예요. 그럼 새 예루살렘이 물질적인 성이라는 얘기예요? 신부라는 얘기예요. 예, 어린 양 신부예요. 어린 양의 신부예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정말 자매님들이 주 회복 안에서 이한 가지만 가지고도요, 회복 안에 있는 아주 큰 축복이에요. 예. 예루살렘 성이 물질적인 성이 아니라는 거. 그 많은 사람 지금 보세요. 유튜브 들어가서 들어보세요. 다 지금도 물질적인 성으로 보는 거예요. 네. 죽으면 다 천국에 가는 거,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물질적인 성으로. 그거 아닙니다. 예. 오늘은 주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여기 이제 로마서 3번에 A번에 보면, 우리는 모든 혼합에서 정화되는 과정에 머물면서 주님과 그분의 영원한 경륜의 권익을 우리의 유일한 목표로 취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유일한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권익을 위하는 거예요. 예. 자, 여기 이제 하여튼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 하진 않겠습니다. 4번에 보면요. 10번, 그러니까, 로마자 3번에 A번에 1, 2, 3쭉 나오고요. 3번에 쭉 보면, 이제 그게 뭐가 냐면, 씨를 혼합하지 않고 뿌리는 거한 종류, 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 혼합된 자를 옷감을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이런 것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랬는데 이렇게 순수한 마음 뜨겁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혼, 생각, 감정, 의지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유일한 목표이신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이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이요 목적이고 아주 고정될 때 순수하게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혼을 정결하게 할때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B번, 로마자 3번의 B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 곧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네, 교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교육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 12기초가 있는데 이게 뭘 얘기냐면 예루살렘이 사도들이 가르침, 예루살렘이 사도들이 가르친 곳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건강한 가르침에 따라 건축된다는 뜻입니다. 예.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했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표현인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고 실제와 목표고 또 율법은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과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자, C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C번. 은혜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으로 재조성되어야 한다. 네. 재조성, 삼일 하나님으로 재조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조성하심으로써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하심으로써 건축된다. 4. 우리는 오직 예루살렘에 속한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심, 새롭게 하심, 변화시키심,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심, 영광스럽게 하심, 거듭나게 하심, 빠졌습니다. 거듭나게 하심, 영광스럽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십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고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도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뭡니까? 성육신, 육체 대신, 인생, 죽음, 부활, 승천, 그렇죠? 생명주는 영이 되는 거 나오잖아요. 부활은 뭐예요? 대통령이 당선된 거라면 승천은 취임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취임식한 뒤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온 우주의 왕중 왕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예.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되심으로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생명주는 영이 되셨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제일 먼저 뭐예요? 거듭납니다. 우리 영이 거듭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시키고, 같은 형상이 이루어지고, 영광스럽게 된다고 그랬어요. 거룩해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혼의 분야예요. 영이 거듭나고, 이 혼은 뭐예요? 이 거룩해 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같은 형상을 이루는데, 마지막 영광스럽게 되는 건 우리 몸의 변형을 얘기합니다. 영의 거듭남과 몸의 변형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혼의 이 변화의 과정은 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그 혼의 변화의 과정을 거치냐면, 여기 뭐냐 하면은, 이제 거룩해야 돼야 되는데 말씀으로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6번에도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조성체를 얻기 원하시는데, 이 조성체는 구속하신 하나님, 구속된 사람을 위한 상호 거처다. 이 구조물의 최종 완결은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번에 여기는 이제 분별하는 건데,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하며 거룩한 성이 되어야 된다. 성벽을 얘기하고 있죠. 성벽. 예, 여기에서 이제 생각이 새로워지고 변화될 때 우리는 본성과 생활에서 분별되고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성벽이 되려면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변화될 때 하나님의 선한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 때? 생각이 새로워질 때. 생각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네. 바뀌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복음서를 읽고, 이제 서신서를 읽고, 계속 우리가 1년 1독을 하고, 랩스타디 읽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말씀으로 재조성되어야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제 영 안에서 감춰진 만나는 그리스도를 계속 먹고 마시고, 말씀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방해꾼이 있어요. 어떤 방해꾼이냐?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사탄은 장사꾼 곧 상인이며 그의 사상은 자신의 상업적인 원칙에 따른 것이다. 사탄의 상업적인 원칙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대립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본래 사탄은 천사장이었죠? 근데 왜 사탄이 됐습니까? 계시록 28장 여기 나와요. 계시록 28장에 보면요. 16절에 내 교역이 번창하자 내 안은 폭력으로 가득 찼고 결국 너는 죄를 지었다. 28장 18절 너는 불의한 교역을 하는 가운데
죄악을 많이 저질러 내 성소를 더럽혔다. 그래서 사탄을 내쳐버린 거예요. 끝내버린 거예요. 천사장을. 천사장이 타락할 때 사탄이 된 거예요. 뭐, 왜 그래? 교역이 풍성할 때. 무역이 풍성하고. 그렇죠? 재산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 신약에서 돈이 뭐예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 시대에 말세에 아주 고난, 고통이 때가 오는데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돈이 예수님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마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돈은 이게 사탄의 걸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면 사탄의 걸작품이 돈인데 이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자매님들 돈만 있으면 다 됩니까? 예,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그래서 돈 하다가 이제 돌잖아요.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다 돈주의예요, 돈주의. 민주주의는 인본주의고 하나님 다 대적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민주주의든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ABCD 2를 보면 이제 보호가 나오는데 성벽은 분별하는 것이고 보호하는 거잖아요. 적으로부터 보호받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이 F번은 뭐예요? 예. 확대하는 건 뭐예요? 하나의 표현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는 거. 이제 표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D번에 주님께서 이제 그 분별하는 거룩한 생활을 얘기할 때 여기 보면은 이것은 장차 올 바벨론을 묘사할 뿐 아니라 오늘날의 세상을 묘사한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직업에 자신의 혼과 자신의 생명, 즉 자기 자신을 팔고 있으며 자신의 운명과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상품들이 나오는데 첫째 항목은 뭐예요? 금이고 마지막은 사람들의 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구하면 뭐예요? 직장이라는 건 내가 이제 얼마를 받고 내 혼을 파는 거잖아요. 삼성에 들어가면 저기 페이를 많이 줘요. 그렇지만 다 빼먹습니다, 혼을. 아주. 그러니까 삼성맨들은 다른 거 없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완전히 그걸 사로잡아서 다 혼을 빼먹어요. 혼을 사고 파는 게 직장 생활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소개된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인데 이것만 하고 이제 이것만 하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5절에 여러분은 조심하여 온갖 탐욕에서 자신을 지키십시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이 자기 소유에 넉넉한 데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자기 소유란 말은 해부동사잖아요. 사람의 존재 가치가 해부동사, 뭘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 가치가 뭐예요? 해부동사가 아니라 비동사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뭘 많이 가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12장 19절에 보면, 이제, 내호나,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20절에,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너의 혼을 도로 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해 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러면서 12절에, 21절에, 너,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다 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예. 오늘날 사람들이 다 돈을 벌고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결혼, 좋은 신부감, 다 그게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은 직장이잖아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법니까? 이거죠. 예. 내호나, 여러 해 동안 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모토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해부동사예요.
하여튼 집을 가져도 큰 집, 좋은 집, 자동차도 비싼 자동차 이렇게 가져야 그게 명품이라고 생각하잖아.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는 뭐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 이거죠. 내가 어떤 존재? 우리는 하나님 사람들로서 정말 하나님을 표현하는, 확대시키는, 어떤 고난에서도 그리스도를 확대시키는 자들로서 이런 가치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님이 심판할 때 말한 거 가지고 안 합니다. 내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말하는 거 가지고는 몰라요. 네. 신언을 잘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알아요. 네. 아, 주님 사랑합니다. 막 그러는데 주일 집회 그냥 조금 빠진다면 어떻게 돼? 행동은 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몸은 딴데 가서 있어요. 그건 뭐예요? 행동을 봐야 행동.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려면 반드시 행동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행위를 따라 심판하는 거예요. 내 자신도 나를 잘 몰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 헌신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몸을 안 들이면, 행동으로서 뭔가 보여주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로 변화된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어야 됩니다. 여기 결론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될 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건축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8장에 성전, 솔로몬 성전이 건축됐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될 때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쩌든지 교회 생활 가운데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함께 건축되어야만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고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혼자 하면 안 됩니다. 보호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다른 지체와 의논하고, 교통하고, 그리고 나서 움직여야 돼요. 이것이 그럴 때 우리가 몸 안에 있는 것이고, 몸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그렇죠? 이제 그 성벽을 쌓아야 돼요, 성벽을. 예루살렘은, 오늘날 예루살렘이 하나의 그 모든 성도들은 다 예루살렘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볼수 있고, 교회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의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냄으로써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건축해야 합니다. 아멘.